전문가들의 시선과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뭐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은 박스권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는 2,800에 대한 이력이 하단으로 2,600.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거의 중간에 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박스권 자체도 아주 조금 작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이벤트가 좀 나와야지만 거기를 뚫을 수 있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좀 강하게 좀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상단을 뚫을 만한 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어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이런 그동안의 경기 부양을 했던 걸 좀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실제 경기 성장이 쭉 되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서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주에도 로봇 쪽은 계속해서 핫해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것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 3자 라고 할 수 있는 3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현대, LG가 다 지금 현재 로봇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먼저 삼성 쪽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실제 삼성 주주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서비스 로봇 쪽이 있는데 삼성 쪽은 서비스 로봇 쪽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주 이런 말미에 바로 현대차 쪽에서 바로 차세대 먹거리로 이런 로봇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뭐 로보틱스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고 로봇 지능 사회를 추가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로봇에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아, 저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의 가속화로 로봇 산업의 이런 패러다임으로 대응이 가능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LG 계열사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마부사라고 하고 있고 뭐 계열사가 앞으로 차세대로 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무공사가 터틀버스를 개발 기술력과 LG전자의 이런 LG전자와의 로봇 자율주행을 모두를 공동 개발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외 이런 자율주행 이런 로봇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음식 배송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또 최근에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